자바암경 제1.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구살국에 계셨는데 많은 비구들과 함께 대나무 숲을 거닐다가 한 대나무 앞에서 멈추셨고 다시 마을 가운데 잣나무 사이로 가서 쉬셨다. 그때 성이 포로인 전가 농사짓는 사람 바라문이 한 대나무 숲 밖에서 500명이나 되는 많은 팥가는 자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오늘은 너무 이르니 지금 한 대나무 앞에 머물고 있는 전가에게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셨다. 많은 밭가는 자들이 밥을 먹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곧바로 전가가 밥 먹고 있는 곳에 이르셨다. 전가가 부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저는 손수 밭을 갈고 손수 씨를 뿌립니다. 이미 손수 밭을 갈고 씨를 뿌렸기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대 구담 행자께서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리시나요? 이미 밭을 갈고 씨를 뿌리셨다면 마땅히 드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전가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리니 이미 밭을 갈고 씨를 뿌렸기에 먹느니라. 전가가 부처님께 말하였다. 비록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직접 밭을 갈고 씨를 뿌렸으며 이미 밭을 갈고 씨를 뿌렸기에 먹습니다. 저는 구담 행자께서 소멍에 끌채 볕당 기우개 같은 것으로 씨를 뿌리는 모습을 뵌 적이 없습니다. 전가는 씨 뿌리는 것에 대해서만 말하고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말하였다. 저는 구담 행자의 씨 뿌리는 기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씨 뿌리는 기구를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믿음으로 씨앗을 삼고 행함으로 물을 삼으며 지혜로 소를 삼고 부끄러움으로 쟁기를 삼으며 마음으로 등을 삼고 위로 금을 삼으며 몸을 지키고 입을 지키며 먹을 것으로 언덕을 삼고 지극한 정성으로 잘 다스려 그치지 않는 것을 구경으로 삼는다. 정진하되 진중하게 행함을 버리지 않는 행으로 아는 함을 삼으면 행하여 다시 돌이키지 않으니 행하는데 근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미 씨를 뿌려 감로에 이르게 되고 이와 같이 일체의 씨를 뿌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전가는 곧 그릇에 가득 담긴 음식을 부처님께 올리며 말했다. 참으로 부처님께서는 능히 밭을 가시며 크게 밭을 가십니다. 바라건대 제 음식을 드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미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 행자여 이미 물은 이 법을 스스로 알도록 하라. 부처님께서 경이 항상 하는 법에 대해 말씀하셨다. 법을 더하는 것이 반드시 이도를 바라서가 아니니 다만 의심의 끈이 묶인 것이 다하면 뜻이 그치게 된다. 이 음식을 먹고 마시며 신에게 공양하는 것도 이와 같아서 땅에 묻으면 큰 복이 함께 할 것이다. 바라문이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그러면 저는 이 음식을 누구에게 주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세상에는 없는 천마, 범 같은 무리와 사문들 모두로 하여금 이 음식을 먹게 해도 소화해 낼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부처님과 도를 얻은 이가 이 밥과 음식을 가지고 벌레가 없는 물에 이르러 그 가운데 던지거나 풀이 없는 빈 땅을 파서 묻도록 하라. 바라문이 부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곧바로 행하여 벌레가 없는 물 가운데 던졌더니 그곳에서 연기가 솟아오르며 크게 끓는 소리가 나니 비유하면 마치 철과 저겹철을 가려서 하루 종일 불에 녹이다가 곧바로 물에 던지면 열기가 뿜어져 나와 용솟음치며 크게 끓는 소리를 내는 것과 같았다. 이와 같이 바라문이 지닌 음식을 물속에 던지자 갑자기 연기가 솟아오르며 크게 끓는 소리가 나니 놀라고 두려워서 털이 곤두섰다. 그래서 곧바로 부처님 발에 머리를 대고 절한 다음 말했다. 저는 이제 부처님을 따르는 사문이 되어 악을 버리고 가르침과 계율을 받아 부처님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청정하게 도를 행해야 한다. 이 바라문은 부처님을 따라 교계를 받아서 마침내 집착하지 않는 도를 얻어 불법에 이르렀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